방송통신위원회를 제외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두 달 만에 첫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직권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은 과방위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한 위원장으로서의 결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엊그제까지도 여야 간사 간의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왜 한 달 뒤에 공청회를 해야 하고 왜 한 달 뒤에 소위를 열어야 합니까? 휴가를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뿡뿡이가 있는 겁니까?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제 의원님들께 공지한 대로 소관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고 각 기관의 현안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당하게 왜 발언권 보장하고 있는데? 발언 보장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6개월 보장했잖아요. 한 달 전에 위원들하고 같이 공청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떠들이고 떠들이는데 그걸 또 어떻게 전화한다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 이러지 마세요. 자료는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보여주시죠 이제. 국민의힘 박성준 간사와 업무 보고와 관련된 협의가 또 합의가 또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회의 개최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고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31일 날 진행되는 전체 회의는 그러므로 모두 불참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고 저희들은 이 회의의 성격을 국회 상임위 회의가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자들끼리 하는 당정회의다. 저희들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정회의에 저희들을 초대한 건데 저희들은 그 초대를 거부하겠습니다. 당정회의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짧게 어쨌든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만 해주면 다른 건 뭐 다 해주겠다는 식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가 안 해준다고 한 바 없고요. 다만 장재현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 6월 달까지 처리 약속을 해야 상임위를 정상화시키겠다. 7월 달까지 약속하면 정상화시키겠다. 지금은 8월 달에 처리해주면 위원장직을 내놓겠다. 계속 시한을 정해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정부가 국회한테 그리고 그 상임위 운영하는데 특정 법안을 시한을 정해서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그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 약속을 하지 않으면 상임위를 정상화시키지 않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야 간사들끼리 어떤 합의를 했냐면 저희 민주당도 우주항공청, 우주행정전담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길게 시간 끌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기로 한다라고 합의가 된 바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논의를 진행하면 되는데 느닷없이 장재현 위원장이 8월 달 처리해주면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폭주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폭주의 배경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위원장이 폭주를 하면서 그 위원들의 입법 심사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정공법대로 소위를 진행하고 차곡차곡 논의를 진행하면 훨씬 더 빨리 결론이 날 것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훨씬 더 논의가 지연되는 것이다. 논의 지연의 책임은 그러므로 장재현 위원장에게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랑 이제 내일 회의까지 이제 일단 불참하신다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간사간 회의 나중에 논의나 이런 것들은 좀 열어놓고 좀 다시 보시죠. 아니 당연히 뭐 협상은 항상 하는 겁니다. 협상 늘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 뭐 과방위 문을 완전히 뭐 셧다운 시키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과방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또 우주항공청 혹은 우주 전담 행정기관의 설립을 위해서 저희 민주당도 착실하게 또 치밀하게 법안 심사하고 논의할 자세는 돼 있다. 다만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한편으로 정부 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행정기관 하나 만들려고 한다면 그 행정기관의 조직이 어떻게 되며 인력은 어떻게 되며 업무는 어떻게 되며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하면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4월 6일 날 우주항공청 법안을 정부가 제출한 이래로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서 또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 제출을 한 적도 없고요. 아니,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정부가 낸 안을 원한 대로 통과시켜달라고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앵무새같이 떠들어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이런 식의 폭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의사 일정을 정하고 안건을 정하는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야당이 돼서 갑자기 뭔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정부라는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흘러가야 하는 것인데 과방위원장으로서 현재 과방위가 운영되어 왔던 시스템을 다 무시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의 직을 걸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무정부 상태의 상황을 과방위에서도 똑같이 재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